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우리 그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는 선교팀은 20명 남짓 되지만 남아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보내는 팀과 또 보냄을 받는 모든 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본문을 정했는데 이 사도행전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흔히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첫 그 1장 본문을 그 시작을 딱 보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말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저자, 원래의 저자이시지만 각 성경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세상에 특별히 알리고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펼쳐놓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친밀한 자 라는 말의 표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이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데오빌로는 정확하게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보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 정부 내에서 관직을 맡은 그 당시 귀족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받은지는 잘 모르지만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개종한 것으로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를 위해서 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아마도 전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또 기록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하늘에 올라가신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북돋아 주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기록 목적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기록하기 전에는 해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는데 이 말씀이나 고난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고난, 순환의 삶을 사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셨다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본문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살아난다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같이 숙식을 같이 하시고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의심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자면 당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없애버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그러한 소문, 루머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자 하지 않는 무리들은 끊임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40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일종의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신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있었던 인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외형만을 입고 계신 어느 이단의 말처럼 그러한 반인반수의 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누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이렇게 일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미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누가는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생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제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복음 전파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선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보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들의 이 놀라운 고백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적들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 부활,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그 사실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하며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계속해서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내딛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사야서 말씀과 요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을 너무나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회유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뭐 제자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나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지자인지 자신들을 구원해 그 로마의 어떤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그러한 구원자인 그런 개념들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너가 잘났느냐, 나는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러한 세상적 유치함을 가지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외적인 사건만으로는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완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심령의 깊은 변화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잊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근사한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문을 나감과 동시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주었던 물로 받는 세례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진행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세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임했던 성령의 그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 2장의 핵심은요, 성령 세례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사건에 오늘날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갖는 어떤 여러분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집회에는 발걸음도 내딛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집회에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요, 각 개교회에서 시행되는 성례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이것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세례와 성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은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말씀까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기도로 준비하던 제자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다락방이 어디에 있는 다락방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일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 어느 성전을 가리키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십니다. 호련히 임했다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롭게 임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마치 토네이도가 무서운 속도로 휩쓸려갈 어떤 엄청난 소리와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들어가서 뼈들을 살려내는 장면으로 에스겔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곧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 생기를 통하여 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엄청난 일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성령의 권능이 이제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의 혀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혀는 다 아시죠? 불의 혀같이 보였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혀는 말을 할 때 필요합니다.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강림이 혀가 갈라져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혀의 모형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언어, 성령의 임하심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신비한 언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에 사니까 아마 절실하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중에는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이 독일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영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일종의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낸 하나님의 사역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무 뜻도 없이 오순절 날에 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언어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오순절 그 시기에 절기에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은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미래 첫 수확을 거두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액추절이라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미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성령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신기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절기에 맞추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숨겨진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할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 오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임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그 열매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1장 5절에서 말했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비한 언어로 신비한 방언을 행했다라는 그 의미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비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뜻 속에는 어떤 뜻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이 절기는 유월절 다음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7일이 7번 지난 그 다음날, 그러면 77이 49, 그 다음날이 몇 번째 날입니까? 50번째 날이잖아요. 그 50번째라는 숫자는 유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0이라는 숫자는 유대사회에서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술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었습니다. 근데 50이라는 숫자는 유대사회에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 왜 연합의 의미를 가지냐면, 보십시오. 인간이 처음에 갈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입니다. 처음에 사람은 같은 언어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각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겐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가 갈라졌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이후에 다른 종족, 어떤 공동체 간에 그냥 단순히 따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갈라짐과 동시에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이라는 의미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의 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혀의 모양으로 갈라져서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자마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120명의 제자들이 주위에 모여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각기 다른 말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데 이 말을 서로가 다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얘기하고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독일어를 얘기하고 앞에 계신 박영아 집사님이 뭐 영어를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였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절기를 맞이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언어로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어려운 외국어를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 전에 뭐 AI가 발달해가지고 많은 통역기들이 이제 우리 안에 소개가 되고 그런 날이 더 빨리 오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각 나라로 얘기하고 각 나라의 말로 얘기하고 각 언어로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에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저와 같은 특별한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언어로 서로 다른 민족이어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말로써 모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을 무슨 천사가 말하는 신비스러운 언어라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신비한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각기 가지고 있는 외국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흩어졌던 민족이, 흩어졌던 나라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은 그 반응을 보자마자 미친놈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욕먹는 데 탁월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드디어 미쳐서 저렇게 술에 취해서 저런 언어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각기 다른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 곳을 향해, 뜻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롭고 거룩한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굳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선교를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러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주정뱅이라 놀리고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럴 때 좋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이 지향하는 방법이요, 그거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화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약화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고 있고 세상이 조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욕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도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